안녕하세요. 동양미래학자 소지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오늘은 사주팔자 두 번째 시간. 사주팔자의 기준이 정말 양력일까? 음력일까? 제가 첫 시간에 사주팔자의 기준은 양력, 정확히는 24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순태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사주팔자의 기준이 왜 양력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학문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달력에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양력은 큰 글씨, 음력은 작은 글씨. 그래서 큰 글씨 적게 쓰면 음력되죠? 아, 그건 아니죠. 예,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주팔자 볼때 필요한 게 뭐죠? 출생, 년, 월, 일, 시. 아버지 직업, 엄마 집안, 혹은 엄마 직업, 아버지 집안? 예. 물론, 직업과 집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출생, 연, 월, 일, 시만 필요합니다. 아, 물론 저는 상담을 할때 출생 연월 일시뿐 아니라 출생 지역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생 지역에 따라 어떤 미미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출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달력이 있는데 양력과 음력 두 가지가 있죠. 자, 큰 글씨가 양력, 작은 글씨가 음력이죠. 맞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과 양력을 우리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볼때 필요한 게 출생 연월 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생 연은 뭡니까? 연은 우리가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게 바로 해가 연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 지구의 공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할 때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는 한 해가 갔다 가고 두 바퀴 돌았을 때두 해가 갔다 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것, 즉 태양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것, 해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의 공전, 연은 양력이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연은 해가 바뀌는 것. 양력입니다. 그럼 월은 달월자 쓰니까 음력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이월 중에서 양력 12월 달은 계절이 뭐죠? 겨울이죠. 양력 7월 달은 여름이고 양력 9월 달은 가을입니다. 그럼 월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 계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절의 변화는 달이 주관할까요? 태양이 주관할까요? 예, 계절의 변화는 태양이 주관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연은 지구 공전의 달이고 월은 지구 공전의 과정인 겁니다. 즉, 이 월은 지구 공전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다 보니까 바로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는 거고 그래서 월은 역시 태양과 관계된 거란 얘기입니다. 지구의 그 공전 과정을 달의 공전 주기에 맞게 끊어서 설명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공전 활동한 보니까 대략 달이 지구 주위를 12번을 돕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달이라고 달을 갖다 달월자를 붙여서 쓴 것이지 월이 음력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공전의 단위고 월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공전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연과 월은 음력이 아닌 양력이 기준인 거죠. 그럼 일은 뭡니까? 알다시피 일은 해가 뜨고 지는 것. 이게 바로 일입니다. 시는 해가 어디까지 떴나 어디까지 떴나 해가 머리 꼭대기 왔을 때 우리는 점심 때 오시라 가고 해가 발 밑에 저 밑에 왔을 때를 자시라 가고 이렇게 하듯이 해가 어디까지 떴나를 따지는 것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은 해가 뜨고 지는 거기 때문에 양력이요. 시는 해가 어디까지 떴나 전나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이거 역시 양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과 월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 공전의 단위와 과정이고 일과 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 자전의 단위와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사주팔자에는 음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양력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태양과의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달의 영향도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사주팔자는 정확히 말해서 음력이 아닌 양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분포를 분석하는 학문인 겁니다. 즉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관계를 간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분포도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양력 1월달, 1월 9일날 정말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새벽 2시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추운 기운이 정말 많겠죠. 그럼 너무너무 추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 다시 또 겨울을 만난다면 거의 죽음이겠죠. 혹은 양력 8월 5일날 정말 덥습니다. 오후 3시 걔가 혓바닥 빼놓고 헉헉거릴 때 이때 태어난 사람은 정말 뜨거운 기운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또다시 여름을 만난다면 정말로 힘들 겁니다. 바로 이렇게 태양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태양의 각도, 아니면 자연과의 기운이 조화롭냐, 아니면 균형을 이루었냐, 불균형을 이루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인 겁니다.